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왜곡 다큐인지 뭔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을 만든 이 제작 관련 이모 간부는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모르쇠를 일관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송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PPT 보시죠?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보니 일제 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의 제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신료는 일본인에게 받아라. 방민 사퇴해라. KBS 시청률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박민 사장, 방송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방송사들이 월별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KBS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8월 15일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오페라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박민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광복절입니다. 올해 광복 몇 주년이죠? 80주년 아니고 79주년입니다. 79주년 내년이 80. 네.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본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깊이 안 아, 해봤습니다. 생각 깊이 지금 해보시죠. 일본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박민 사장도 친일파라 답변 안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제헌 헌법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대법원도 일제강점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선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던 천황 찬양 기미가요를 KBS에서 8.15 광복절날 0시에 틉니까? 매국 방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더니 1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KBS 사과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근데 사과문이 아니라 핑계문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무렵 KBS 9시 뉴스 두 앵커가 마무리 멘트에서 40초가량 사과를 했습니다. 나비 부인은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40초 분량의 사과라뇨. 박민 사장이 KBS 사과를 요약을 하면 사전에 적절성 여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관계자들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7월 방송 일정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네. 정작 그런데 7월에는 나비 부인을 왜 편성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 친일 마케팅에라도 나선 것입니까? 나비는 친일 콘텐츠, 대답하지 않으셔도 친일 됩니다. 방송으로 보시면 아닙니다. 뭐, 아니면 그런데 네 듣지 차례 않겠습니다. 편성됐습니다. 편성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광복절 0시에 나비 부인이 방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의 전원만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연히 사과하셔야겠죠. 왜 나비 부인을 편성을 했는지부터 밝히셔야겠죠.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관련자 문책이라는 표현 참 나쁜 표현입니다. 일선 제작자들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박민 사장이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스킹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땡륜 방송, 친일 매국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장이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의 달인이라니 뭐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겠다.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말을 천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박민 사장 입장문 하나 턱 내고 9시 뉴스에서 40초짜리 사과하라 그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께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박민 사장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KBS의 최고 사자는 9시에 뉴스를 통해서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회에서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비 부인이 친일 매국 밀정 방송이면 지금 수위를 넘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어떤 방송인지.